교회사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리차드 백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모든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하는 책,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설교를 8년에서 10년 동안 들었던 성도들에게 물어보다가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또 교리적으로 탄탄한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 몰라요. 이런 설교를 들은 교인이라면 대단할 것입니다. 그것도 8년에서 10년 정도 말씀을 들은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인가요? 교인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랍니다. 와,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분이 8년, 10년을 설교한 그 설교를 듣고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저도 읽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적어도 베들레헴 교인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몸을 입고 똑같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의논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제물처럼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정확하게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표현의 토시 하나가 틀렸을 때 이단이 됩니다. 교회사에 그 많은 세월을 피를 흘리며 화형을 당하며 쫓겨나며 모든 논쟁을 했던 이유, 교리가 빗나가면 아주 무서운 결과에 이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진정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한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엑세이게사토, 완전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계획과 이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개미가 노력을 해도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개미인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아들 하나님만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 수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런 것이란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아버지와 의논한 문제의 핵심,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 요한복음 전체, 공간복음 전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모아서 꽉꽉 눌러서 짜고 짜고 농축해서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엑기스를 짜내면, 그 엑기스를 짜내면 뭐가 남는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남아요. 복음이 남아요. 물론 그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파생되고 흘러나오는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지만 그 핵심, 심장부, 요체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세계적인 CEO가 되건 석학이 되건 아주 정말 아름답고 준수한 미모를 가졌건 간에 죄인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고 무서운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완전히 짊어 겪으시고 치루시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모든 것을 힘차게 부활하시면서 극복하시고 그 죄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정수리를 으깨서 밟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은 아무리 멋진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식을 갖추어도 종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거 끊어야지, 이 습관 끊어야지.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권세 싸움입니다. 더 큰 권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끊기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올 때만 툭툭 끊기고 삶에 자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시고 이런 진리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버지로부터 온 그 아들을 통해 주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의 아비는 근원이 다르구나. 그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때도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욕심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저들의 아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들으시면 여러분 소름 끼칠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아비는, 44절에 보면 좀 끔찍한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세례요한이 말했죠. 너의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은 채 자신을 위로하는 커버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들을 주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41절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출신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니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 그들의 아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셨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저는 이 표현에 뭐가 퉁 맞은 것 같았어요. 진짜 너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그 다음 말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으신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의 대상, 아들 예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말하는 진리, 그 진리를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면 그 말씀이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 이거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뭐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근원이 달라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좀 섬뜩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얼마나 간교한 거짓이 있는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소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삶 속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정확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안주해선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소개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에 품은 백성은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아들인 나를 소개하고 이 진리를 듣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양육을 받아서 아들의 형상,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의 성장과 성숙의 궤도에 들어서게 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에덴에서 사람을 속일 때 얼마나 진짜 같은지, 얼마나 좋은 말 같은지 몰라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요,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게 진짜처럼 하니까 넘어가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막 얼굴을 가리고 싶어요. 제가 속아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리석기 짜. 이건 정말 여러분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들은 분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정말 이 미국에 그 오래 목회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갔어요. 한국 상황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 전화기를 공항에서 빌렸습니다. 임시로. 근데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당신의 계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빨리 그 돈을 옮겨야 됩니다. 저희는 어느 소속 단체인데 은행에 빨리 가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지 않으면 그 돈이 다 이제 없어집니다. 갑자기 놀래가지고 은행으로 뛰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몇 번 누르라고요? 예, 누르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 은행 직원을 이 전화해서 그래요. 은행 직원 만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은행 직원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손님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와,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얘기 못했네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얼마나 거짓말이 진짜 같은지, 얼마나 좋아 들리는지 그 열매를 보는데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따먹지 않고는 절제할 수 없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정말 그렇게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니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피상적인 신앙 고백 속에 썩은 무덤처럼 평생을 살게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한 신앙 고백에 흐뭇해하면서, 완벽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딱 잡히면 정말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요. 법 없이도 살아가요. 그러고 임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씨로부터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정력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 완전히 늙어서 나는 끝이다. 나의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절망하고 포기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아이 속에서 미래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보면서 단순히 아들 하나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만민이 복되게 할 그 후손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체감하는 이 기쁨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쁨이겠구나. 우리 주님의 때를 미리 맛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모리아산 가서 번제해라. 그때 같이 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보아두셨어. 걱정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서 그 아이를 묶고 이 제단에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눈을 들어 보니 숯불에 수양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두신 게 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아두신 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제물은 하나님이 보아두셨어. 예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숯불에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보아두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아두신 것 중에 최고 최선의 아들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정도가 아니죠. 이제 이삭 살았거든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통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때를 미리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삭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넌 기적이다. 그가 안고 일어설 때 감격하고,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눌렸던 것이 해방되고 마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삭아, 너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너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믿어져.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미리 맛보며 살았던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약시대에는 미리 보여주시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종은,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권세 속에 자유한 아들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하십니다. 근데 종은 항상 눈치를 보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조심해야죠. 근데 아들은 자유해요. 이 아들의 자유를 완전하게 만끽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늘 율법주의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언제나 마음속엔 탐욕,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만 진짜 자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신연이 우리 교회의 강수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김상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계속 여운이 남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는 미국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두 명인데도 또 한 명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면서 아이에게 다 말을 했어요. 너 입양된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 아빠다. 너의 아빠야. 불러봐. 아빠. 그래. 난 너의 아빠야.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너 내 거야. 알았어? 예. 참 입양됐지만 자녀의 특권을 모두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유, 영생, 그 나라의 시민권자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그걸 받은 겁니다. 난 내 아빠다. 이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 거다. 예,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그리고는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입으로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도 아빠로 소개합니다. 서류에도 그렇게 쓸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이 아이가 집에 입양되어 온 그날부터 3년 동안, 3년이 될 때까지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못 열고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 걸 먹고 싶은데도 못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냉장고 열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 너의 아빠야. 너 내 아들이야. 알았어? 예, 아빠. 입으로는 아빠라고 부르고 입으로는 분명하게 당신은 나의 아빠라고 하면서도 마음속 근원에서는 종입니다. 늘 떨고 긴장하고 있고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 이 녀석이요. 덜컥덜컥 하더니 냉장고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아, 이 녀석이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지가 먹고 싶은 걸 꺼내서 먹은 거예요. 와, 제정신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3년 동안 이 아이는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라고 하는 입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근원에서부터 신연의 자유가 들어차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섬김이 불가능해요. 내가 자유할 때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대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만 허리가 다 펴지면서 신은의 얼굴이 뜨는 겁니다. 자유한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3년 동안 냉장고 문을 열지 못했을까요?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분이 진짜 자기 아빠라고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와우,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왜 낙심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전능하신 나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진짜 깊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움츠리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두려워 떨면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뭐 약속과 뭐 비전, 뭐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아빠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거기서 움츠러들고 낭망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하는 게 절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요, 지금 응답이 안 된 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건 과정이에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예수, 당신의 아들처럼 자유케 되기를. 그런 자유를 준비하십시다. 오늘 그 자유의 아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며 우리는 그 자유가 더 든든해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